어제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대형 경기 민감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게다가 방어주인 통신주까지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전히 수급상황 좋지 못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에다가 기관까지 매도세 가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닷새 만에 하락했죠. 우리 시장 201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저께 상승분 반납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닷새 만에 하락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 올랐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제 빠진 게 좀 서운하죠. 그렇게 많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주 자체가 원래 재료가 좀 부재한 한 주이기 때문에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치가 하루에 출발의 재료가 되었었죠. 그래서 하락 출발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순매도로 202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버냉키 양적 완화 유지 발언이 힘을 못 썼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 이런 사안들 다 정리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오히려 주말에 이제 유럽과 중국의 PMI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죠. 삼성화재 하락했습니다. LIG 손보 이슈로 경쟁 심화 우려에 떨어졌고요. LIG 손보는 반대로 한 3% 올랐습니다. 한진해운이 5% 오랜만에 올랐네요. 외국계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징주들이었고요. 시장은 대만 증시가 하락했고 중국, 일본 증시가 금융주 빠지면서 하락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떨어진 거 제가 서운하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이 적어요. 3조 7천억. 투신이 9일 만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선을 치고 올라올 때 수급선에서 이제 기관 매수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9일 만에 이제 위축이 되니까 거래대금이 워낙 적은데 여기다가 나흘 동안 올랐던 증시의 피로감이 표출되면서 그야말로 좀 부담감을 떨 수 있는 어떤 핑계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는 미국에서는 아이칸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전, 전기요금 때문에 기업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핑계가 필요했다는 건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시장 강세에 대한 신뢰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도 상승으로 내다보시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을 오르나 빠지나를 생각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게 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2000포인트 정도에다가 지지선을 그냥 여유 있게 설정해 두시고요. 말씀드렸듯 60일 넘으면서 수급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사실들에 주목하시면서 QE 유지라는 것은 달러 약세이면서 리스크 온 시황이다. 즉 위험 통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시황이라는 것을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조정받을 때마다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좀 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에 연연하지 말자. 2000선까지는 좀 여유롭게 바라보자. 네. 근데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 사실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여유로운 마음 말고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시해 주신다면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IT, 조선, 화학, 금융 이렇게 네 축을 제가 내년도 상반기를 관통하는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세계 경쟁력 성장률 하향,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속에서 한국 전망치도 떨어졌죠. 그러면서 한국에다가는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긴즉슨 금리 인상을 기조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IT, 조선, 화학, 마지막에 금융 들어가 있는 은행주의 모멘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설명들은 뭐 이미 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금융주까지 이렇게 설명드려서 갖춰야 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융주가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네요. 자,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